아예 엄친하잖아요. 네. 기현 씨는 근데 얼핏 봐도 엄친하요. 아, 아니 사실 정말 네, 이건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수능이 상위 5%. 아 진짜? 그게 아니죠. 아 진짜? 아니 엄친아 맞네. 맞네요. 형님도 앞에서 뭔가. 아니 상위 5%면 어마어마한 거네. 그리고 수학으로 장관상 받았대요. 와 수능은 맞습니다. 와. 아니 수학으로 장관상 받았으면 이거는 좀 과학기술부 장관상 받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땠는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상진이 형이나 뭐 현무 형처럼 그런 모든 과목을 잘하는 느낌이 아니라 딱 수학만 잘하는 느낌이라서 아~ 약간 수학 영재였구나. 수학 영재 약간 그런 쪽이어가지고 네, 이제 쪽이네. 학교에서 수학만 잘하는 친구들을 딱 따로 해서 뭐 약간 클래스를 비슷 뭘 만들었어요. 아~ 수학만 하는 저 거기 갔더니 이제 다 전교 1등에서 10분 사이 애들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런 데 앉아있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아무도 오프는 걸 제가 풀고 이러니까 어, 그 안에서 되게 약간 쓱 보고 이렇게 왜 그렇게 풀어 이렇게 어머 참전해 아니 다른 방식을 제시하고 제가 얘네보다 뭐 이 분야에서 약간 좀 위인가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약간 그럴 때 희열을 좀 느끼고 수학을 아 근데 이게 대박 이제 심지어 이제 가수로 이제 데뷔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 모범 생활 놓치게 된다고 비상회의 사실은 그때 그 친친가요제라고 2박 3일을 숙박하면서 해야 되는 약간 가요제였어요. 아, 가요제. 가요제였는데 네. 수능 3개월 전인데 아, 사실 집안에서도 이제 학교에서도 이거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난리 나지. 근데 이제 저희 담임선생님이 그래도 이 친구가 나중에 커서 어떤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이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친구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 앞길을 그냥 공부라는 걸 막아버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셔서 참 감사하네요. 대신 다녀와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약속하고 2박 3일 보내주고 그래서 친친가요제를 나가고 나가서 이제 거기서 SM에 캐스팅 이야 운명이다. 아, 은인이시네. 은인 그렇죠. 만약에 그때 안 됐으면은 지금 저 아버님이 학원 예 네, 맞아요. 아마 거기서 이제 자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선생님이 유명한 수학 강사가 되셨습니다. 스타 강사 1타 강사 그렇죠. 스타 수학 강사 그것도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죽인다. 공식 노래로 불러야죠. 공식 노래 2차 방정 시기로 모르는 거야 또 인생이 노래하는 1타 수학 강사로 진짜 우리 수학을 좀 잘하시게 되고 이렇게 좀 엄친아가 된 데는 좀 아버님의 영향이 좀 컸다고요. 근데 사실 아버님이 학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그렇죠. 계세요. 20년 넘게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학원 원장 아들이 그 맞아. 대학을 못 가면 아 그치. 아빠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이 뭘 믿고 학원에 아, 그거 좀 약간 네. 아무리 잘 가르치는 학원이라도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해서 저도 공부 너무 하기 싫은데 그냥 막 항상 이제 학원은 당연히 풀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 뭐 뭔지 알겠어. 학원 끝나고도 뭐 남아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공부하고 전 만약에 없지만 이렇게 낳는다면 아들 딸을 낳는다면 저는 공부 안 시키고 싶어요. 아, 그래요? 진짜 안 시키고 싶어요, 아예. 나도 기본적으로 할 정도만 하고. 아이가 이제 아이돌 된다, 그러면. 그러면 뭐 하고 싶은 거 그냥. 아, 진짜? 안 말리고. 네, 안 말리고. 진짜 이 말 지켜야 돼요. 나중에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카메라 달았는데 규현 씨가 아드님한테, 따님한테 공부 가르치고 있어. 나중에 휴도 찍는데 스카이프 찍으면 안 돼요. 진짜예요. 아, 진짜요? 기억해요. 해피투게더랑 약간. 아, 좋아. 규현 씨만.